자, 안녕하십니까? 소방설비 기사 전기 분야 강의를 맡아 맡고 있는 김상현 기술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2019년도 제1회 기출 문제 해설을 진행할 텐데요. 자, 제1 과목입니다. 바로 이제 수방 원론인데요. 전자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고 비교적 수월하게 나왔던 그런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했던 조금만 이렇게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한 14개 이상은 다 충분히 득점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불활성 가스에 해당하는 것은 이제 뭐라고 하세요? 불활성 가스. 자, 여기 수증기 있고요. 수증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액체가 자 뭐로 기체화된 거죠. 수증기. 그다음에 일산화탄소. 일산화탄소는 뭐 CO 형태니까 요거는 일반적으로 가연성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가연성 가스이면서 독성 가스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일산화탄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거는 이제 뭘 갖다 알고 있으려면 연소 범위를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연소 범위 같은 경우는 얼마다? 12.5에서 74%의 연소 범위를 가지고 있다. 이런 거 정도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아르곤입니다. 자, 아르곤, AR이 있죠? 이 아르곤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소화약제 중에 보면 이제 불활성 기체의 소화약제인데요. 불활성 기체. 그래서 뭐 헬륨이든가 네온이든가 아르곤이든가 뭐 질소라든가 이런 것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답은 여기는 뭐 아르곤이 되겠네요. 그다음에 아세틸렌 같은 경우는 이제 C2H2로 표현한 데는 이런 이제 식을 가지고 있고, 요놈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연소 범위는 2점에서 얼마? 81%로서 존재하는 이제 이런 가연성 가스 중에서 연소 범위가 가장 넓은 것이 여기 나와 있는 자 바로 뭐다? 아세틸렌이다. 이런 얘기죠. 이제 그런 부분도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답은 3번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속으로 이렇게 우리가 해설을 또 보완을 좀 해놓으면 이제 불활성 기체의 종류는 헬륨, 네온, 그다음에 아르곤, 그리고 크립톤, 제논, 라돈 이런 거 외에 이제 질소도 이제 포함이 된다. 그다음에 일산화탄소 연소 범위 주어졌죠? 그다음에 아세틸렌 2점에서 81. 그다음에 수증기는 우리가 이제 베이퍼 또는 뭐 스팀이라고 많이 하는데 물이 증발해서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뭐 불활성 가스다 또는 불활성 기체다, 불연성 기체다. 자 이렇게 자 명시한 거는 옳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요.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임기 온도로 오른 것은 이제 물어봤죠. 자, 이건 이산화탄소의 물성에 관한 그런 부분인데 굉장히 중요하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느냐. 상표형도죠, 상표형도. 그래서 여기가 압력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온도가 되겠죠. 온도. 그래서 이 부분이 고체. 여기가 액체, 여기가 기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지점으로 왔다 우리가 뭐라고 그래? 고체, 액체, 기체가 다 있으니까 삼중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 삼중점. 그 다음에 요 지점은 뭐냐? 액체하고 기체의 경계가 되는, 자, 그런 지점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계치다. 임계점. 액체와 기체를 구분할 수 있는 한계점. 이게 임계점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좀 어떤 게 있냐면, 여기에 승화점이라는 게또 있어요. 승화점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어떤 물질이 고체에서 기체로 되려면, 중간에 뭘 거쳐지냐면, 액체를 거쳐야 됩니다. 자, 또는 기체가 고체로 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액체를 거쳐야 돼요. 근데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고체가 기체로 되든가, 또는 기체가 고체로 되는 현상을 갖다가, 자, 뭐라 하냐? 승화라고 합니다. 승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대략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부수적으로. 그 다음에, 자, 우리 이제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자, 상온 상태에서, 자, 뭐로 존재하냐? 뭐로 존재하죠? 기체 상태로 존재하죠? 자, 기체로 존재하는데, 요놈을 갖다가 저장 시에는 높은 압력을 걸어가지고 얘를 갖다가 무슨 상태로?
액체 상태로 저장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액체가 기체로 되는 방법은 이제 압력을 내려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체가 액체로 되려면 압력을 올려줘야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높은 압력을 가합해서 이산화탄소를 저장용기에 저장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자, 그럼 이때 임계점일 때 이때 온도는 몇 도냐? 대략적으로 31.3도씨리겠잖아요. 뭐 31.1도. 아, 여기서는 뭐 31.1도가 되겠네요. 대략적으로.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36.1 때는 마이너스 뭐 56.3도, 56.7도, 뭐 57도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36.1 때는 마이너스 56에서 마이너스 57도 정도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때 압력은 대략적으로 5.1기압 정도 되죠. 그 다음에 임계점일 때 압력은 72.9기압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승하점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78에서 뭐 마이너스 79도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때 압력은 1기압이 되겠죠. 이런 내용을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해요. 자, 그 답은 이제 2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적으로 지금까지 이제 설명을 드린 이런 부분도 이제 수치를 이제 대략적으로는 알고는 계셔야 되고요. 자, 참고로 또 하나 이산화탄소는 분자량이 지금 44로 이렇게 되어 있죠. 증기 비중 또는 뭐 기체 비중이라 하는데 요거는 이제 분자량을 갖다가 어떤 물질의 분자량을 갖다가 자 뭐로 나눠준 거 공기의 평균 분자량인 29로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29분의 분자량 하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얼마 나오냐 1.52가 나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바로 이산화탄소가 공기보다 무겁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열을 갖다 덮어서 자 뭐하는 피복하는 그런 피복작용을 나타낸다. 이런 이제 기준이 또 나오게 되는 거죠. 반복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 있는 숫자는 대략적으로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